처음 시작점은 뭐로 하고 싶으세요? 제가 태어날 때 기억이 있었어요. 근데 모두가 안 믿었었긴 했는데 저는 믿습니다. 아,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. 그런 빛이 착 들어오는 느낌. 빛이 들어오는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라고 생각해요?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서. 지금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. 요즘이 좋습니까? 좋죠. 감사하죠. 감사한 만큼 더 생각도 많아지고 힘든 게 좀 많죠. 그래서.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걸 겪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? 유로님은 그런 거는 경험해 보시거나 알았던 적은 없으세요? 그렇죠. 맞습니까? 올해 초에 이제 심하게 좀 갑자기 생겨가지고 저는 아닐 줄 알았는데 되게 막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오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뭔가 대중들이 보기에는 좋은 모습은 비춰야 하고 항상 빛나야 되지만 그 뒤에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막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보여주신 스케치북 같은 데 봐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에 그림이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았었어요. 이건 어떤 뜻입니까? 그러니까 이게 뭔가 풍선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약간 저희랑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많아질수록 이제 그렇죠. 언제 터질 줄 모르고 언제 터질 줄 모르고 불안감이라든지 힘든 시절에 내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되게 답답할 때도 많고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은데 그럴 때 그냥 막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아무거나 그리고 이럴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